반갑습니다. 허비경제TV입니다. 네, 포홀이고요. 주가 오늘 0.2%, 뭐 어제 가격 거의 그냥 유지가 되고 있고요. 이번 주 굉장히 좀 지루합니다. 움직이는 종목들 굉장히 제한적이고, 오늘도 역시나 뭐 코스피는 하이닉스, 코스닥은 오늘은 이제 에코프로죠. HLB, RTO 자회들이 계속 움직이다가 오늘은 좀 힘이 살짝 빠지는 그런 움직임들을 보여줬는데, 여전히 좀 시장을 막아주려고 하는 움직임은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습니다. 다만 이제 주도 업종들 안에서 일부 종목들이 좀 이렇게 나가 떨어지는 그런 종목들이 하나둘 튀어나오고 있어가지고 그런 것만 좀 감안하고 보면 될것 같고요. 오늘 저 PBR 애들도 많이 밀렸고 또 HLB, RTO젠 같은 애들이 낙폭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천지한테 이렇게 크게 어려움이 될, 그러니까 불리한 데이터가 될것 같진 않아요. 다 경쟁하는 업종이거든요. 다만 지금 반도체가 너무 좀 강하다 보니까 확실히 2차전지 코스, 특히나 코스피에 있는 2차전지 종목들로는 자금이 크게 좀 들어오지 않는, 그나마 SDI 혼자 약간 좀 버티는 포지션이기 때문에 코스닥만큼의 임팩트가 나오진 않습니다.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의 최근 흐름을 보면은 약간 좀 아쉽긴 해요. 그래서 오늘 뭐 위쪽으로 3만원 시도를 해주긴 했지만 역시나 43만원을 뚫어주기에는 뭔가 건덕지가 좀 없었던 하루였고, 2차전지가 그렇다고 엄청 강한 날도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차분하게 이 가격 넘어주는 거를 좀 기다려 봐야 될것 같아요. 우리가 지금 좀 우려하고 있는 거는 이 하단으로 이탈하는 거를 우려하고 있는 거지, 여기에서 횡보를 계속적으로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 결국에는 위쪽으로 올라오는 기회가 올수 있다라는 거예요. 외국인 매도가 지금 계속적으로 주가를 틀어막고 있기 때문에 윗꼬리가 반복적으로 나오고요. 그리고 연기금은 또 빨간불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하단으로 이탈하는 거는 또 막아줍니다. 굉장히 좀 답답한 흐름이긴 해요. 갇혀있죠. 이게 지금 6거래일 동안 똑같은 가격을 그냥 만들어주고 있는 거라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더 답답하게 느껴지실 것 같은데, 먹기, 어차피 지금 구간은 기다려야 되는 구간이고요. 여기에서 내가 뭔가 포지션을 결정하는 거는 정말 메리트가 없긴 합니다. 오히려 깨지면은 깨지는 걸 보고 교체를 한다던가, 아니면 반등이 나오면은 그냥 반등이 나오는 걸 확인하고 뭐그 이후에 추가적인 대응을 한다거나, 이게 조금 더 메리트가 있지. 이런 식으로 주가가 옆으로 누울 때는 여기에 만약에 뭐 연기금 매도가 개수로 찍히고 막 그렇다라고 해도 주가가 크게 변하지 않는다? 그거는 웬만하면은 그냥 버티는 이유가 뒷부분에 나오긴 합니다. 그러니까 지금은 뭐 44만원을 빨리 회복해 주는 게 가장 좋기야 하겠지만, 그렇다고 아래로 크게 움직임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는 일단은 조금 더 기다려 보는 거를 권해드리고 싶어요. 지금 포스코 그룹주들이 다 힘이 좀 빠집니다. 근데 차트상으로는 다 하단 라인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뭔가 내가 막딴 거를 하기에도 좀 애매하고, 그렇다고 뭔가 막 물타기를 막 하기에도 굉장히 애매하거든요. 지금은 대응을 좀 최소화하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고, 좀 있으면은 또 분기가 마감이 되거든요. 1분기가 끝나는 시점이 오기 때문에 뭐 그때를 기점으로 또 한번 포트폴리오의 변화가 나올 수도 있게 하겠죠. 지금 포홀은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연기금 매수가 유지가 되고 있는 거, 이게 중요합니다. 과거에도 포홀은 연기금의 영향을 많이 받는 종목이었고요. 가격 라인을 형성해주고 차트를 좀 만드는 데는 연기금의 영향이 좀 크기 때문에 지금은 외국인들이 위로 올라가는 거를 좀 제한시키고 있는 그 상황이라는 거. 하단은 어쨌든 막아주는 주체가 있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. 조금 여유를 가지고 이미 아래 구간으로 내려와가지고 버티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다른 종목들 매매하시면서 좀 지루한 것들을 이겨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 뭐 테마주들도 많이 올라와 주고 있고, 또 단기로 매매할 종목들 꾸준하게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위주로 해 보시면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. 시장에 막 데미지를 강하게 주고 조정을 주는 턴은 아니니까. 다만 이제 업종 간의 자금 이동 이런 것들이 좀 활발하게 이번 주는 나와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카카오 채널 링크 영상 아래쪽에 남겨드립니다. 오셔가지고 무료 종목 신청 포스코홀딩스 남겨주시면 저희가 안내해드리는 종목들로 단기 매매 같이 하실 수 있거든요. 오셔서 지루함 날리고 수익도 챙기고 포홀 반등 나오는 거좀 같이 기다려 보시면은 많은 도움 될것 같습니다. 저는 내일 또 인사드리겠습니다. 수고 많으셨고요. 좀 지루하더라도 주가를 장중에 자주 좀 확인 안 하시는 거, 저는 그거를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. 어차피 반등이 나오면 퓨처앤홀딩스 인터내셔널 이런 애들 같이 나올 겁니다.
내일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